안녕하십니까, 지가입니다. 오늘은 곤혹과 곤욕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곤혹, 곤욕은 똑같은 곤자를 씁니다. 피곤할 때도 이런 곤자를 쓰고요. 곤란할 때도 이런 곤자를 씁니다. 그래서 하나씩 한번 분석해 볼까요? 곤은 곤란한, 욕은 모욕. 모욕받는 거 있죠? 모욕. 모욕을 당하다. 그렇죠? 곤란한 모욕. 참기 힘든 모욕. 즉, 모욕입니다. 모욕. 목욕탕 가는 거 아니고, 모욕. 이 곤혹은, 혹을 보면 되죠. 이 혹은 뭐냐면, 미혹할 혹이에요. 미혹할 혹. 미혹하다는 말을 요새 잘안 쓰죠. 혹세무민. 혹세무민이란 말 있죠. 세상을 어지럽고 혼란스럽게 하고, 백성을 속인다. 그걸 혹세무민이라고 하는데, 이거 미혹할 혹은 뭡니까? 어지럽힌다는 뜻이에요. 어지럽히다. 어지럽히다. 그리고 혼란하게 만들다. 그렇게 홀리는 거. 혹! 하고 우리가 혹! 홀리잖아요. 혹하다 하자. 혹하다. 이게 홀리는 거잖아요. 혹하다. 그때 이 혹자를 씁니다. 그래서 홀려서 사람이 홀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 그게 바로 곤혹이에요, 곤혹. 그게 바로 곤혹이라고요. 곤혹은 모욕, 모욕받는 거, 심한 모욕, 곤란한 모욕. 그러면 단어 자체가 쓰임이 틀리겠죠. 보통 곤혹은 곤욕을 치르다, 치르다 이런 식으로 쓰이고, 곤혹은 뭐 곤혹스럽다. 곤혹스럽다 이렇게 쓰입니다. 그래서 딴거 없어요. 이거는 한자만, 이게 뭐 한자가 어떤 의미만 알고 있으면 그때그때 그때 글을 쓸때잘 적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안녕.